그러니까 아삭아삭한 게 식감도 좋고 예. 예. 다른 생선보다는 훨씬 낫죠. 이번엔 노란 참가제니의 식감이 아주 풍부하게 살아있는 요리인데요. 귀한 손맛으로 조물조물 아주 새콤달콤 맛깔나게 버무려내는데요. 아주 줄기탄 식감이 일품인 노란 참가제니 누침입니다. 오, 더위에 입맛 없을 때 딱이겠어요. 네, 이게 보기만 해도 침이 저절 보이네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신선한 채소와 가진 양념, 그 위로 노란 참가제비를 척척 올려주는데요. 보글보글 끓여내면은 밥 한 끼 뚝딱, 강릉의 소문난 밥도둑, 노란 참가제비 조림이 완성됩니다. 여기 조리에도 노란 빛깔은 살아있네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 여름 밥상입니다. 오, 이 상이! 마치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참가제비는 이 해를 떨치게 거치마 빚이고 요 지느러미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이게 한 뜻을 씹을 수 없고 지느러미 뼈째 한 뜻 해보세요. 이게 나름이가 가제비 요 나름 지느러미에서 아주 참 고소한 맛이 났는데요. 이곳 분들에게 노란 참가제비는 이런저런 추억을 닮은 친구입니다. 나가서 많이 잡아 오는 날에는 기분 좋다고 또 할아버지 뭐 술 받아 오라면 술도 받아드리고 또 뭐 아들 먹을 것도 사가도 이러고 안 그러면은 또 못 잡아 왔을 적에는 또 뭐 야단도 맞고 이러면 살았죠. 아주 여름철 아주 몸보신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예. 노란 참가제비가 여름 보신 아주 1등 공 맞습니다. 예. 이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림 같은 자태의 연꽃이 만발해 있는 곳입니다. 어머. 그 모습에 취해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강릉의 풍호마을 한복판이었습니다. 이게 마을 한가운데라고요? 그렇죠. 마을 분들이 직접 연을 심고 함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이거 생각 잘하셨네요. 저렇게 만드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꽃 속에 묻혀서 못 들어가세요? 연은 뿌리부터 씨까지 버릴 게 없는 식물이었는데요. 이날은 꽃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덜 핀 이렇게 봉우리를 이렇게 따는 거예요? 요리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요리요? 예. 어떤 요리요? 아,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연꽃 축제를 앞두고 특별한 요리를 만드신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다들 모이셨네. 갓 수확한 연잎을 가지런히 자르고요. 몸에 좋은 각종 채소 또 준비하고 깨끗하게 손질한 연꽃도 송송 썰어줍니다. 꽃도 넣네요. 연꽃과 연잎은 그 효능 때문에 여름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왜 여름에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아, 여름에 저 모든 분들이 땀도 많이 흘리시고 네. 또 음식을 잘못 드시면 배탈 나고 그런데 이제 땀 흘리는 것도 방지해주고 배탈 나는 것도 이제 연이 막아주기 때문에 새콤한 양념에 묻혀낸 냉채를 차갑게 식혀서 곱게 담아내는데요. 연잎과 연꽃, 비트에 물들인 연근까지 만난 연해파리 냉채입니다. 오, 냉채가 저렇게 만드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이게 뭐 색종이 여기서 뭐 만들어낸 것 같아요. 빛깔만큼이나 아주 맛도 좋았어요. 저 얼마나 새콤할까요? 새콤달콤 뭐 아주 시원한 맛까지 더해서 이렇게 바람이 살랑 정자에 앉아 계시니까 좀 예, 아우 맛이 너무 어우러져요. 아, 세상 부러울 거 없으셨겠네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는 연잎을 말려 만든 연잎가루를 섞어주는데요. 몸에도 좋은 특별한 반죽이 됩니다. 빛깔도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형, 떨어지는 썰고 기름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 주니까. 막 이렇게 구워 먹고.